만약이라는 노래는 꼭 요 포인트를 꼽자고 하자면 일단 지우 형의 보컬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. 네, 이게 또 이별의 불안함을 서정적으로 풀어낸 팝 락곡이기 때문에 굉장히 구슬프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네, 약간 정말 그리움을 표현한 곡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지우의 이야기도 좀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원래 사실 헬로우라는 곡은 처음에 녹음할 때 원래 이 노래보다 키가 낮았었는데 좀 더 애절하고 구슬프게 들리게 하고 싶어가지고 작곡가님들이랑 같이 상의를 한 결과 키를 좀 올려서 제가 힘들어 보여야 좀 애절한 느낌이 많이 드러날 것 같아서 그런 또 비하인드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이 안녕이란 곡은 어떨 때 들어야 좀 좋을까요? 네, 우선은 이 곡도 사실 굉장히 대중적으로 좋은 곡이라서 에덴과 헬로 중에 타이틀 선정이 굉장히 어려웠는데요. 약간 또 요즘 날씨가 따뜻해지지 않았습니까? 날씨가 굉장히 좋은데 물론 이제 이별의 불안함을 표현한 노래지만 산책을 하면서 들으면은 굉장히 하늘이 맑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산책을 하면서? 네. 네. 또 저희가 얼마 전에 자전거를 타고 왔거든요.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네. 이렇게 자전거 타면서 듣기에도 되게 좋은 노래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럴 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뭔가 좀 리프레시하는 느낌이 좀 있는 건가요? 네, 맞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것도 저희가 이제 들어보면 그 느낌을 이제 말로만 저희가 설명을 들었지만 느낄 수 있겠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좋습니다. 자, 그러면 기대가 되는데 질문을 좀 받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 텐데 질문에 대한 답은 편하신 대로 멤버들 중에 누구든지 편하게 답변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알겠습니다. 기자분들 질문